네. 자, 그동안 궁금했던 조직 구조가 어떻게 형성이 되는가를 알려주는, 자, 이제, 포항의 다이아몬드가 어떻게 형성되는가 살펴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나왔습니다. 여기 보니까 무슨 인삼뿌리도 아니고, 자세히 보니까, 까만 그에 하얀 물결같이 나온 게 있잖아요. 이게 이제, 핏줄이겠죠. 신경 핏줄인데, 자, 이 핏줄들이 삼각형의 파도와 산맥처럼 쫙 이렇게 흘러가는 게 보입니다. 네, 이 조직 구조를 유심히 살펴보시면, SIC 구조를 형성해 갈때 기본 단서를 제공합니다. 천연으로 말입니다. 그러니까 자연 상태에서도 상온에서도 가능할 것 같네요. 이렇게 되면. 자, 그러면서 이 까만 것이 결국은 나중에 그대로 쪄서 그대로 자연적으로 이루어지겠습니다. 그리고 자, 이거는 이제 파충류의 한 일부죠. 네, 이렇게 하면은 아마 보이겠습니다. 뱀같이 보이기도 하고 파충류인데, 네, 더 5배 줌으로 한번 늘려서 한번 볼게요. 예. 왜 삼각형의 파도나 물결 표시가 생기는지 이제 이해가 되는 장면입니다. 네, 아주 특이하게 형성이 되어 있고요. 자, 눈도 보이고, 입도 보이고, 자, 여기 이 부분, 신경 핏줄 조직이 이렇게 아주 정밀하게 형성이 되겠습니다. 네, 이거는 지금 돌아서기고, 여기서 이제 찌면서 다이아몬드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. 네, 아주 궁금했던 그 부분이 이제 다 드러나는 중입니다. 그리고 이제 우리가 왜 보르카브나 블랙 다이아몬드가 인체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지도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 이제 서서히 밝혀지고 있습니다. 왜 과학적으로 붙이면 붙이면 낫는지, 통증이 사라지고 염증이 사라지고 암도 줄어들고 되는지 그 과정이 보여질 수 있는 조직 구조죠. 네. 아주 특이한 겁니다. 물을 묻혀 놓으니까 이제 이렇게 선명하게 더 보이는데 오늘 첫 단계의 장면이 보이네요. 와, 이건 뱀 파충류의 화산재를 맞고 그대로 이제 탁 보여진 상태, 첫 케이스, 1단계 상태 아니겠나, 이런 생각을 합니다. 점점점점 이제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투명화되고 있겠죠. 네. 이상 광역 보수 갤러리 카페 한국 광역 보수 감정은 앵두금 성분 분석소 대표 박현철이었습니다.